안녕하십니까.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주식 투자방 많이들 가입을 하시죠? 유튜브, 카카오톡을 통해서 많이들 가입을 하십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고수익이 나는 종목을 알려주겠다. 고수익이 보장되지 않을 시에는 전액 환불해주겠다. 본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이후에 회사가 정보를 제공한 종목의 합산 수익률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입비를 전부 반환합니다. 이런 약정 믿고 가입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회원님, 다른 분들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데 우리 회원님에게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혹하죠? 어쨌든 믿고 해당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죠?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이러한 약정, 손실을 보전하는 약정에 대한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약정에 대해서는요, 자본시장법 55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는 바와 같이 투자자가 입을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이러한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모두 금지가 됩니다. 이러한 약정들을 손실보정 약정이라고 하는데요, 자본시장법 55조 이하여 무효화가 됩니다. 자본시장을 교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주식 투자하실 때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실을 전부 보전해드립니다 라는 약정은 전부 무효화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